안녕하세요, 문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99.9% 순종 와규를 준비했습니다. 순종 와규 브리스킷. 와, 엄청나죠, 크기가? 자, 이게 MB6에서 7 정도인데 보통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2, 3, 4 좀 좋으면은 5 이렇게인데 6, 7이면은 많이 고등급이거든요. 걷다가 순종이라 가지고 좋은 마블링을 가지고 있는 브리스킷을 구우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손질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휙휙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뭔가 반들반들한 게 기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마블링이 많은 애들은 이렇게 고기가 표면이 뭔가 철기가 있어 보이는 느낌으로 반들반들해집니다. 기름이 녹아서 상온에. 이 끝부분에도 마블링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원래 끝부분에는 진짜 거의 마블링이 없거든요. 와, 장난 아니죠? 혹시 99% 와규의 힘인가? 응? 장난 아닙니다. 이거 바로 구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냥 구이로 먹기에는 많이 잭이다. 자, 손질이 끝난 와규 브리스킷입니다. 캬, 이쁘네요. 진짜 예뻐요. 육색도 이쁘고. 이제 럽을 뿌려줄게요. 자, 이제 가져가서 구워보겠습니다. 자, 완전 대왕 브리스킷입니다. 와우. 자, 오늘은 이 전기로 하는 펠릿그릴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세요. 딱 중간에. 어우,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거 제가 옛날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죠, 펠릿그릴. 요 밑에서 이 펠릿이 타면서 실제로 불을 내고 있습니다. 뜨거운 오븐 같은 전기열이 아니고 실제로 불이 나고 있어요. 자, 이게 같은 바베큐라도 어떤 장비에서 하냐에 따라서 온도가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할 때는 110에서 125도 사이로 하겠습니다. 시작은 110도로 하고요.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이걸 어떻게 하냐 방법에 대한 무슨 레시피 같은 게 아니고 오늘은 이 정말 와규 99.9% 순정 와규 고마블 브리스킷이 잘 구워졌을 때 정말 완벽하고 막 흘러 넘치는 그런 육즙을 토해내는지 그런 걸 보여드리는 게 목표거든요. 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기기 때문에 저희가 막 뭐를 할 필요는 없어요. 계속 장작을 안 넣어도 되고 펠릿만 뭐 주기적으로 넣어주면은 가만히 있어도 지가 알아서 합니다. 비싸요. 이거 거의 한 200만 할 거예요. 저희가 항상 올라와서 촬영하는 옥상입니다. 어우, 얘 잘생겼다는 댓글 보고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많이 해주세요. 제 원동력입니다. 저희 가게 오시면은 뭐 앞에 한 뭐 네다섯 대 될 수 있고 맞은편에 유료 주차장도 있습니다. 놀러 오세요. 자, 3시간 반 정도가 지났고요. 두꺼운 쪽 62도, 두께가 워낙 다르잖아요. 이쪽은 벌써 70몇 도까지 많이 올라간 상태고 아직은 이쪽은 뭐 60도 초반대입니다. 60도 초반대. 뭐 사과주스를 한두 번 뿌려줄게요. 매번 항상 설명하는데 이 사과주스 그냥 일반 슈퍼에서 사는 사과주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물도 상관없고. 닫아줄게요. 자, 이제 딱 5시간이 딱 지났고요. 지금 낮은 곳이 73도 정도고 좀 높은 곳은 벌써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높은 곳은 76, 7도 넘은 데들도 많고 이제 이거를 호일에 싸줄 거예요. 호일에. 오예 죽여줍니다. 야, 이거 손 안 뜨겁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참고 있는 겁니다. 엄청 뜨거워요. 어우, 죽인다. 안녕. 잘가. 7시간 반 정도가 지났는데 내부 온도가 93도가 넘었거든요.
이 전원을 끄면은 이제 불이 꺼지잖아요. 그래도 뭐 한두 시간 동안은 따뜻할 거라서 요거를 끄고 한두 시간 정도 레슨을 해두겠습니다. 안녕. 안녕. 문추입니다. 직원 A입니다. 직업 B입니다. 자, 이제 브리스킷이 레스팅이 끝났는데 조금 많이 레스팅이 되긴 했어요. 약간 식는 단계긴 한데 아직까지 따뜻하긴 하거든요. 빨리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가시죠. 가보겠습니다. 벌써 향이 기똥천. 오 예. 오 예. 육즙. 오 예. 와우. 밑에 육즙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와 대박. 와 너무 맛있겠다. 일부러 그런 어색한 거 하지 말란 말이야. 중간에 한번 잘라볼까? 오 예. 칼 느낌. 와 갑니다 여러분. 와 보이시나요? 와 진짜 미쳤다. 이제 써는 거 보여드릴게요. 와 너무 맛있겠다. 이거 커팅 해보겠습니다. 와 느낌 너무 좋다. 와 예. 오 마이 갓. 텐션 완벽하죠. 비싼 게 값어치를 하냐? 값어치 합니다. 이제 플랫 파트 양지 파트 잘랐고 포인트도 한번 잘라볼게요. 와 와 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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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들. 와 은혜롭습니다. 와. 하나 더. 이거 빨리 식기 전에 조금씩 먹어볼게요. 자 여기가 플랫 파트고 포인트 파트인데 이게 먼저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지 쪽이라서 금방 드라이해집니다. 먼저 먹어볼게요. 너는 이거 통으로 하나 딱 먹고. 너도 그럼 통으로 하나 먹고. 하나 둘 셋. 우와 미쳤다. 아 너무 맛있다. 아니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이때까지 제가 먹은 브리스킷 중에 제일 맛있어 이거. 와 진짜. 야 플랫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 브리스킷을 맨날 나르는 사람인데 아 진짜 맛있네요 이거. 빵에 좀 넣어서 먹어볼게요. 풀드포크도 그렇지만 이 브리스킷도 이렇게 빵에 같이 넣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그냥 이것만 딱 먹었을 때는 왜 느끼해? 그냥 좀 이게 뭐지? 고기 맛인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걸 매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달고 짜고 짝짝 붙는 거 원하시면 이런 식으로 소스에 빵과 같이 이렇게 짜서 먹으면은 딱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알아서 하나씩 만들어서 먹어보세요. 그럼 뭐 하나 만들어줄래요? 제 거요? 네. 이걸로요? 네. 나 리액션 하고 있는데 너무 웃기고 이러긴다. 와. 이게 원육의 맛이 진짜 좋아요. 확실히 아, 좋은 고기는 다르네요. 진짜. 하고 원래 끝내줍니다. 이런 거 이렇게 하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 그래. 목이 막힌다. 주스 뿌립니까? 그래. 네. 이상한 상황극을 하네. 저희는 갈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오늘 집 밥 알아나요? 와 시간 지났는데 아직도 보세요. 아직 요거도 조금씩 맛볼게. 우리 편집자님 반응도 빠뜨릴 수가 없으니까 편집자님 하나 찍어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뭐 리얼한 반응 그대로.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뭐 누가 납치했어? 어디가? 어? 왜 다 뱉어? 편집자님 반응이 이 정도로 좋습니다. 나 무슨 납치하는 줄 알았네. 자, 얘 계속 이거 하려고 아까 전부터 이거 들고 있어요. 직원 A의 ASMR. ASMR. 빨리 해. 오, 좋아. 오, 예. 오, 예. 육즙. 오. 맨날 어떻게 이렇게 잘 무치고 먹지? 이렇게 안 묻힐 거면 안 먹습니다. 오 상남자네. 제 가게 또
기똥차게 잘 나가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 그릴드 로맹 이런 야채들이랑 같이 막막 곁들여서 먹어야 돼요. 미군들은 오면은 진짜 이 느끼한 이거 고기만 막 미친 듯이 때려 박더라고요. 그냥 선배님 봐주세요. 이런 거에다가 딱 이렇게 곁들여 가지고 직원 딜을 찾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너무 완전, 감사해요. 완전 손 개판됐네. 먹어봐. 아이 너무 신경 쓰면서 먹었다. 이쁘다는 댓글 하나 보고 신나가지고 계속 그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편집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어떤 거랑 쉽게 설명해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안에서 손바닥으로 다시 부서지는 게 고기 자체가 지금 너무 부러우니까 실타래를 지금 입안에다 다 넣어놓고 혓바닥을 요래조래 돌리면서 근데 주스가 막 터져. 일로 딱. 실타래 드셔보셨어요? 네? 자, 우리가 브리스킷을 진짜 많이 구워봤잖아요. 그죠? 이 정도까지 정말 고막을 고등급까지는 구워본 적이 없는데 거의 그냥 한우 브리스킷을 굽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안 좋은 고기를 부드럽게 했을 때는 조금 이게 고기가 결이 다 흐트러지고 부셔지고 그렇게 해야지 좀 부드러워지는데 이거는 탱글탱글함을 유지하면서도 이 지방이 살을 다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탱글탱글함을 유지하면서도 부드럽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비가 다리가 아프다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들도 조금 이런 심화 비교 버전 좀 일반인 분들은 구할 수 없는 이것도 뭐 많이 물어보실 텐데 구하기는 힘들거든요. 일반인들은 이게 박스 단위가 아니면 구할 수 없는 힘든 게 많아요. 제가 구할 수 있는 좀 재밌는 것들을 앞으로 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안녕.